이른바 조국 펀드와 얽힌 코스닥 상장사죠. WFM에 대해서 한국거래소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상장 폐지 여부를 심사하는 건데요. 이 내용도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WFM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까? 한국거래소는 어제 WFM을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심사 일정은 통보일로부터 15일, 즉 11월 27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 폐지 여부 혹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WFM이 15일 이전에 경영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면 해당 제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기심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폐 여부나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거래소는 기심의 심의를 거쳐 상장 적격성이 인정될 경우에 WFM 주권의 매매 거래 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요. 심의 결과가 상장 폐지에 해당되면 WFM은 시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상폐 여부 혹은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확정됩니다. 이때 개선기간 부여가 결정되면 개선기간 종료 후 기심의 심의 의결을 거쳐 상폐 여부가 결정됩니다. 네, 그렇군요. WFM 어떤 곳인지도 전해주시죠. 네, 코스닥 상장사 WFM은 2차전지 및 교육개발업체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 PE가 최대 주주로 있는 곳입니다. 조 전 장관 아내인 정경심 씨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 회사의 주식 12만 주를 차명으로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정 씨가 WFM 주식을 매입한 당일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5천만 원이 이체된 단서를 잡고 관련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